제가 아직. 아, 카라가 보기에는 웬만해서 그냥 상승세가 지금 별로 없습니다. 카라에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죠. 한참 멀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라디오 DJ를 할 때 네. 제가 이제 스튜디오 들어가려 하는데 막 어떤 걸그룹 분들이 네. 이렇게 막 장난치면서 막 뛰어다니고 놀다가 제 어깨를 탁 쳐서 제가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여신을 예. 네, 그, 그런데 해야 되는데. 저를 이렇게 슥 보더니 그냥 하하 다시 한번 웃으면서 가는 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네. 누군지 모르지만 오늘 비키 씨 집에 묶여 있겠네요. 우리 선배님들 많이 계시니까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조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카라라는 존재가 너무 부러워서 질투심에 거짓말하게 되니까 너무 그걸 예, 잘 받아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게 그게 이제 그 사전에 얘기가 좀 우리 서로 인사하고 지내요. 요즘 새로 데뷔하셨죠? 뭐 이러면서 우리 앞으로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지내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한번 해주면 아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지코 양이 가서 아 우리 서로 인사하고 지냅시다 하고 그 뒤로 지냈더니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하고 또 안 하는 거 하고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쪽에서도 당황스러웠을 거야 굉장히. 제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저는 23살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동방신기나 더블S501 분들보다 제가 나이가 많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어린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나이 많은 후배분들은 직접 가서 내가 먼저 가서 선배 대접을 해드리고 그렇죠. 인사를 해줘야만 이게 연예계가 잘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상황 우리 구하나 씨가 얘기했던 네. 이 요즘 애들의 상황 봉투 각하님은 대형 가능할까요 올해? 네, 여기 또 준비하고 계세요. 언제 오셨어요? 걸그룹입니다. 네. 걸그룹? 걸그룹? 예, 그리고요. 저랑 우리 은혁 씨는 이제 카라입니다. 카라. 네. 오케이, 그 상황 속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 아, 자.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 가는데 만나는 거죠. 자. 출발! 야, 안무, 이거 안무 골반이 잘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아니, 그게 아니라 골반이 없잖아, 지금. 골반이 없어? 아, 돌아가야 된다고. 화장실 그 후배 아니야, 후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야? 아, 인사를 왜 저렇게 봐, 잠깐만. 어이가 없네. 쟤. 무시하는 건 뭐야, 거죠? 지금? 오이가 없네. 자, 이제 일 다 보신 거죠? 다 보신 거죠? 개운하게. 개운하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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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나 진짜 오이가 없네. 저기요. 이번에 데뷔하셨죠? 예. 얼마나 되셨어요? 예? 얼마? 제 5년 차인데.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나 사실 68 나비띠야. 우리 엄마보다 많아. 엄마인데? 우리 엄마보다 많아. 어따 대고 그러는 거야?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래, 들어가 봐. 예,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후배들에게 자기가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해야 곧 어울리지 그렇죠. 어울리지 못해요. 맞습니다. 사실 오늘도 저는 와가지고 예. 후배들 방을 제가 먼저 갔어요. 그래요. 예, 오시더라고요. 예. 네. 숨어 있었는데 자꾸 찾아왔어요. 아우 숨었는데 아우 딱 걸려가지고 아우 숨. 그리고 정줄이랑 조정인이랑은 방이 따로 있는 줄 몰랐어요. 위에 있더라고요. 예. 근데 만약에 그 옆에 있었으면 그 애들 방도 갔을 거예요. 근데 선배가 먼저 가기도 하지만 예. 선배가 온다는 걸 알았으면은 조정인이나 정주리도 조정인이나 정주리도 씨는 아까 다 녹화 들어가기 전에 출연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인사를 와서 하잖아요. 그렇죠. 녹화 잘 부탁한다고. 이거는 MC로서 다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예. 오늘날 이승기 씨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다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거 데뷔복스칸에 네. 어떤 인사로 인해서 네.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제가 좀 접수만 했는데 자, 이 의혹, 우리 봄투가 아카데미에서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시청자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또 기자님들도. 맞습니다. 아, 맞아. 그 사건 해결 안 됐지. 붐!